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도중 저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. 아주 귀여운 걸 발견했기 때문이죠. 귀여워! 바로 그녀의 이름은 노노카. 노노카, 아이스테르요. 그날 이후 전 잠이 들 때도 노노카, 운동을 다녀와서도 떠오르는 그녀의 이름 노노카. 노노카의 귀염으로 인해 고장이 나버리고야 말았죠. 나는 아무래도 노노카한테 빠진 게 분명해. 그렇게 그녀는 노노카의 음악을 점점 배웠습니다. 아이스테르 노노카. 그리고 그녀는 결국 미쳤습니다. 와타시와 노노카 나스케나 한국인 데스. 노노카 러프젤리 100개 먹고 싶으면 연락해.